한국 아파트의 수명은 약 27년으로 영국 128, 독일 121, 프랑스 80, 미국 72, 일본 54년에 비해 턱없이 짧죠. 20년만 넘어가도 노땅 구축 취급당하고 30년 되면 재건축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 이유 중 대표적으로 아파트의 구조가 벽식 구조입니다. 기둥이 없고 벽이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배관과 배선을 바닥이나 벽에 묶고 콘크리트를 들이붓습니다. 세월이 흘러 노후화가 되었을 때 기둥만 유지 보수하면 되는 구조와는 달리 벽식 구조는 건물 전체를 부셔야 합니다. 또한 다른 나라에 비해 콘크리트 품질도 낮습니다. 급격한 경제 발전과 인구 증가에 따라 공사비가 싸고 공간은 넓은 집이 필요했기에 이러한 구조로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고 하는데요. 건설사도 부수고 짓고를 반복해야 수익성이 늘어나고 수요자들 역시 새 아파트 가격이 더 비싸기 때문에 마다할 일이 없죠. 하지만 인구 감소 및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이 마당에 이제는 오래가는 튼튼한 아파트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슬쩍 해봅니다.